포스코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.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. 5살과 9살의 아들이 있는 아버지고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로복싱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링에 올라왔습니다. 킥복싱을 10년 동안 수련했다고 하는데 뭐 선수 생활을 했거나 공식 경기에 출전한 기록은 없다고 하고요. 김정현 선수도 오랫동안 복싱을 쉬다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 프로에 데뷔를 하고 있어요. 아, 링이 꽉 차 보입니다. 헤비급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의 펀치가 얹히든 쉽게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체급이에요.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손동건 선수고요. 저 라이트 맞았어요. 자, 경기 끝났습니다. 자, 지금 라이트 한 방에 차라리 다운이 됐다면 카운트를 할 텐데 다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경기가 끝났어요. 자,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. 자, 송동근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. 한 방을 맞았을 때 분명히 큰 충격이 있었거든요. 지금 눈동자가 그 흔들리면서 저 펀치를 허용했으면 좀 위험했을 순간이에요. 그렇습니다. 스탠딩 다운이 경기 규칙에 없기 때문에